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딱 11시에 켰네요. 지금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주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빨리 했죠. 안녕하세요. 계속 카톡 오네요.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도전자 해. 레벨 진짜 많이 올랐죠? 더워. 샤워도 못하고 바로 켰어요. 오늘 많이 돌아서 던전도 많이 포인트도 얻었고요. 동료도 꽤 많이 얻었네요. 지금 이제 트리플S가 32마리네요. 거의 한 6마리, 8마리 된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켰더니 열나네요, 지금. 어딨나? 오늘 할일 길드 모험 못했죠? 예, 오늘 어디지? 신가 갔다 오느라 못했어요. 이 아줌마 나 방송한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접하시면 현재 초월의 정수가 진짜 아쉽네요. 와, 27겸 했으면 바로 반인데, 우편에 뭐 쨍겨놓은 거 있나요? 초정 5개 있고, 2개 있고. 초정이 진짜 모자르네. 하나 살까요? 아, 근데 너무, 루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200개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5,000개가량을 날려버렸어요. 5,400개. 몇개 모자르니, 지금. 반을 빨리 뽑고 싶은데. 와, 10개. 이 20개 모자르네요. 칼리돈 돈다 해서 바로 될거 같지 않은데. 아, 이게 모험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될 뻔했는데, 고민이 심하네요, 지금. 어떻게 할지. 뭐, 왜 스트리밍이 안 들어가지지? 이건가? 안녕하세요. 김강민님, 콩진호님, 반가워요. 지금 시청하시는 다섯 분,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예. 정수 까짓 것, 진짜 피말리네요. 와, 진짜 루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10%더줄때몇개 사놓을걸? 그럼 이제 330개 돼서 반 강림이 가능해요. 요렇게 강림하죠. 첫 봤다. 트루님 저번에 먼저 말씀하셔서 투루님하고 김강민님 하겠습니다. 닉네임 다시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지금 덱 상담하고 전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이거 안 했거든요. 뭐더라? 아, 이거 모험가 쉼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오른쪽 필인데요? 가자. 뭔가 오른쪽 필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힐러가 없는데? 해보자. 너무 불렀죠? 빨리 죽여. 빨리, 오, 파지직 날다 죽어가죠? 얼어 주창을 날리스, 와. 와, 찍었네. 잘 찍은 것 같아요. 대박. 대충 어떤 직업인지 아니까, 네, 감이 오거든요. 자, 그 탄후비행 같이 생긴 다크헤브 스타일들도 있고요. 깔끔하게 1승 했습니다. 2연승 아니에요, 전 보상. 하루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결과 정산 중이죠. 지금 트루님, 김강민님, 최병철님, 콩진호님, 최윤성님, 반가워요. 적중들들. 아, 반이 그렇게 좋아요? 친추요? 제가 지금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친추가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 여기 멋쟁이님이시군요. 멋쟁이님. 지금 자리가 49라. 천하랑님께서가 오래 안 왔고, 이건 제 고등학교 친구고,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자, 이제 멋쟁이님하고 쭈님 받았습니다.
깡꿍님은 좀 나중에 받을까요? 아니면 일단 삭제할 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분 자식들아 불이야 불 이분 다 받았습니다. 어? 형님도 받아지네? 헐 큰일났네. 이제 50이네요 내일 또 한 명 늦게 들어오면 삭제하겠습니다. 400만원 널널 반 너무 태그해서 강력한. 아 그래요? 오. 자 지금 그러면 바로 덱 상담하고 반 뽑겠습니다. 자 일단 덱 상담부터 빨리 할게요. 조금 짧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멋쟁이님께서 여기 계시네요. 보시면 현재 아크버스터 아직은 업그레이드 안 하셨네요. 아마 신규로 하시나봐요. 아직 도적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소환사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보시면 이제 아린을 뽑으셨네요.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장비가 예, 장비랑 일단 악세사리는 무조건 열어야 좋고요. 스킬 카드가 아직 없네요. 변화 보스나 재빠른 보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료는 그라망, 데스크라운, 위상들이랑 카메일 그리고 리우엘하고 폭시 있으시네요. 폭시 있으신가 도전자 던전을 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크로 올부터 뽑으셔야 돼요. 에행 그렇군요. 유령 덜덜 300조쭈. 자 지금 누구셨죠? 김강민님. 김강민님께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9분 감사합니다. 크로울 지금 10분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크로울 크로울 뽑으신 다음에 데크를 악강 후 반 혹은 카미엘 악강 후 모모 추천드려요. 선택권은 이제 헬리오스 없으신데 헬리나 크로 두 개 가능하시면 그게 좋아보여요. 좋아보여요. 하지만 크로 셀레네도 추천드려요. 그쵸 이제 폭시도 딱히 그렇긴 해요. 반만 있으면. 아 진짜요? 그러면 아무래도 반을 빨리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일단 아린밖에 없으셔서 테티 악 혹은 맞아요. 일단 테티 악 받으신 다음에 아마 테티 악 받으신 다음에 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별로고 이제 파엘 악강 그리고 크로 악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아린 있으시니 모모는 카미엘 채는 선택권 악강 테티로 강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데크는 반 크로 악강 헨리는 뽑으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노노 어차피 데크가 울강이라 조금만 더 강화하면 돼요. 그쵸 크로 필수예요. 크로는 아직도 필수예요. 크로 필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잉맨님. 그러면 크로랑 반 중에서 고르시면 될 듯하네요. 강민님 선택에 다들 박수를. 그러면 이제 투루님 덱 상담 할게요. 트루님 닉네임이 뭐시죠? 아마 그리고 장비 파밍이 제일 중요해요. 장비 파밍 중요해요. 아마 벨로스 다음 거가 쓸 거니까 그때 하시는 게 나아 보여요. 그쵸 아마 크로는 뽑아야 될 거예요.
크로프로스 헨리가 풀타임 감소라 보효 무시 못해요. 맞아요. 악강이 제일 낫죠. 랑랑이 마딜이 조금 애매해서 아마 곧 할 것 같아요. 자, 투루님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덱 상담 중이에요. 지금 시청하신 13분 감사합니다. 실태형이라고 물딜 맞을 구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보너스가 너무 커서 일단 지금 트루님 닉네임 알려주세요. 일단 반 뽑을게요. 맞아요. 랑랑 마딜이 꽤 좋은 편이에요. 노광치곤 지금 뽑았죠. 안녕하세요 김한솔님 반가워요. 반 태그랑 결장 도던에서 좋대요. 바로 뽑습니다. 네 번이에요? 죄송해요. 네 번 말씀하셨어요? 어디 계시지? 지금 트루님 닉네임이 보고 있는데 위에 어떤 것이지? 지금 위에 보니까 멋쟁이님은 김강리님이고 쳤봤다 마디 상향. 그러니까 닉네임이네요. 아, 와 길모. 저는 오늘 바빠서 못했었어요. 꽝. 그렇군요. 지금이 제일 좋다 하시네요. 자, 저는 마디를 상향 아니냐 저게 닉네임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상향 안 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자, 마디를 상향 안 하냐 닉네임이시고 트루님이시겠죠? 오, 많으신데요. 아린의 폭시에 헨리까지 있으시고 아크버스터 보시면 현재 13강이시네요. 상당히 높으신 편이고. 그리고 캐릭터 보시면 이제 소환사 10레벨, 궁수 5레벨, 아 5강, 전사 5강, 성기사 5강, 도적 5강, 사제 5강, 마법사 13강이시네요. 이거 폐왕하시면 엄청나시겠는데요. 마딜 상향해야겠네요 진짜. 와, 그것도 코스튬까지 이쁘네요.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자, 폐왕 보시면 현재 아린, 랑랑, 첸 딱 필수가 딱 모모만 있으면은 필수 다 채워지시네요. 랑랑 마딜로 상당히 좋고요. 강화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실례할게요. 자, 그리고 헬리오스가 아크 강화 상당히 좋으시고요. 크로노스 울, 테티스 맥, 셀렌의 아크, 페리세스 아크, 오 프로메테우스 아크, 폭시 아크. 와 진짜 마대기 웬만한 소스가 다 있으신데요. 히페 울강, 터크 울강, 그다 초월 위상들 다 울강, 루시엔 맥강, 하울 맥강, 마나린디 맥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강이 많이 있으시네요. 이런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와 저 헨리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 아 넵 넵 제가 내일쯤 한 자리 나면 방송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50 꽉 찼네요. 죄송해요. 지금 트루님께서는 헨리아깡을 모모로 바꾸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혹시 선택권 있으세요? 네, 지금 마대기시네요. 그쵸, 마대깍. 선택권 있으세요? 선택권? 지금 모모가 시급하거든요. 모모가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모모는 여기 없네. 아, 재료 받아서 하긴 취급이 안 좋긴 했죠. 그쵸, 한때 그 마대기 좀 좋았다가 레아 나오고 프로메테우스 나오고 근데 물대기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리고 켈베도 어차피 마덱보단 물대기 더 좋긴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헨리는 악강 쓰시고 팔콘이나 카미엘. 제 생각에는 카미엘 아크 강화 하셔서 모모 뽑는 거 추천드려요. 네, 카미 악해서 당장은. 그쵸 그쵸, 마법댐. 자, 보여드릴까요? 모모가 왜 좋은지랑 왜 카미엘을 아크강화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보유효과를 들어가시면요, 저도 없어요. 카미엘은 노강인가 그럴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화이트라고 카미엘을 울강을 하면 마법공격력이 44%가 증가해요. 즉 랑랑이 강해지는거죠. 아린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크강화를 미리 하시고 화이트를 나중에 아크강화 하셔가지고 뭐 써도 되고. 그보다는 카미엘 아크강화만 해도 울강은 챙기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 모모가 지금 엄청 필요해요. 제가 모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할배 맥강하지 말고 할배 아크강하지 말고 카미엘 할걸. 어차피 할배 맥강밖에 안된다. 큰일났네요. 아 저도 그럴걸.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카미엘을 아크강화 했으면은 더 나을 뻔했거든요. 지금 할배 이거 해봤자 지금 물리공격력 증가도 안되고요. 헤러쿠가 지금 노강이라 할배가 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아, 좀 후회되네요. 아, 저도 이래야 되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모모가 왜 좋냐면요. 정보에 보시면 덱 상당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지 축복하면은 또 뭐 피격시 생명력 회복 그리고 아군의 적 공격 성공시 뭐 고정 데미지 추가 데미지 있고 아군 공격력 증가에 뭐 받는 데미지를 추가로 주고 적 공격 성공시 뭐 그래서 공격력 증가만 엄청 많아요. 아주 아군 주요 능력치 증가 164의 방어력 증가 그리고 아군 유지 생명력을 공격력 450만큼 회복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납니다. 회복도 하고 딜량도 조금 넣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편이라 모모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 적 방어도를 감소시켜요. 일반 공격 시. 네. 아우. 네, 알겠습니다. 김강민 님. 도움 되게 사랑입니다. 트루 님은 북에 모모를 뽑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추천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들 장비하고 악세사리 칸은 꼭 뚫으시고요. 전 이제 반 뽑고 대전 컨텐츠 해볼게요. 아 저는 성기사가 헬리오스 밖에 없는데 남겨야 되나요? 네 헬리오스는 남기시는 거 추천드려요. 쿨타임이 중요해서. 네 최윤성님 닉네임 주시면 12시 지나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반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 12분 감사하고요. 바로 폐왕 강림합니다. 디오네 디오네를 해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자 디오네 등록 해체하고요. 장비는 이럴 줄 알고 미리 빼놨죠. 강력합니다. 아 디오네 정말 좋은 아이인데 지금 여러 개 보니까 반이 훨씬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어력 증가도 찍었고요. 반 바로 뽑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레벨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레벨도 29까지 올리고요. 또 사진도 찍고요. 네, 닉네임 남겨주세요. 아니요. 헨리는 성능 때문이에요. 카미엘이 보요. 디온에 너무 아까워요. 디온에 너무 아까워요. 하, 이쁜데 몇 달 쓰지도 못했는데 일단 버렸죠? 자, 그래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속고친구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까지 뽑았기 때문에 전 이제 뭐 미유나 뭐 이온 이렇게 뽑기만 하면 더 많은 스탯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장비 링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서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 반 너무 좋네요. 진짜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요. 디오네가 맨날 엄청 털려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요즘엔. 아 좋네요.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뚫어주고요. 바로 액세서리 뚫어주고 스킬 카드는요 일단 변화 보호 이런 거 필요 없고 변화 보스로 무조건 가야겠죠. 자 제가 있을 겁니다. 변화 보스가 많이 쌓아놨거든요. 힘 변화 보스 힘 변화 보스 힘 변화 보스 힘 없나? 힘 변화 어? 없어? 없어요? 변화 보호만 보스가 없어요? 헐 기본 보스? 일단은 뭐 당분간 기본 랜덤 끼겠습니다. 기본 랜덤 많거든요. 오 변화 보스가 없네요. 어휴. 당분간만 기본 랜덤 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사냥할 거거든요. 사냥 소환사의 폐기 소환사의 폐기 알겠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한님 반가워요. 힘 반은 강화해요. 이온 덜덜 칠태제는 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맥강이나 여유 안되면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린 모모 체는 필수 그쵸. 도적공수는 걸러도 딱히 상관없더라고요. 그쵸. 근데 보효효과 때문에 아마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모모 얻으려고 저도 팔코나크
자, 그럼 지금 바로 좀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사의 혼이 있나요? 오, 꽤 많네요. 하나만 더 있으면 강화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궁수의 혼, 마법사의 혼. 안 되네요. 아,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강화하는데 얼마나 들죠? 한번 정수 100개요? 미쳤네. 안녕하세요 하늘님, 반가워요. 넵, 드디어 반 뽑았습니다. 뜨악, 이건 왜 만들었을까? 저도 2호는 뽑으려고요. 힙해 악강 지몬미 2호는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스타투 프로비우스를 무기로 쓰는 것 같아요 2호. 자, 그럼 바로 반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파티에도 랑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예, 랑랑을 빼고 이렇게 넣었고요. 캬, 새로운 동료를 영입했습니다. 반이죠? 멋있다. 간지가 잘잘 흐르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어깨춤을 추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바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파티에 넣고요. 동료를 보시면 반을 엿다 넣어야겠죠. 랑랑 버리고요. 아, 랑랑 버리니까 딜이 안 되네. 아린이 소환사는 될 텐데요. 화력전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아린 뭐 랑랑. 랑랑 버렸고. 크로노스 있어야 되고. 진영 관리. 왜 안 되죠? 딜러가 없다고요? 얘를 누르면 되잖아요. 얘 딜러인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딜러거든요. 마음의 결속 한 편도 없고. 고귀한 기사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그리고 반이 이게 몸빵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진영이. 아니 충분히 활약이 돼요. 반은 몸빵이 아니잖아요? 물론 몸빵 스킬이 많지만. 뭐야 이거. 아, 탱커예요? 아, 그렇군요. 완전 탱커군요. 오나 탱커. 완전이란 뜻입니다. 몇 강까지 정수 165개요? 돌돌. 진짜 무각은 몇 강 찌는 것도 힘들겠네요. 진짜 이온. 아, 포션이 탱커군요. 그런데 싼 거물? 돌돌. 디온이랑은 다르네요. 장비 싼 검인데 희한한 아이죠. 자, 일단은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일단 랑랑을 엿다 넣고요. 당분간 이렇게 넣고요. 요런 식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히페를 이쪽으로 넣죠. 히페를.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저기는. 히페 어딨니? 히페 여기 있죠? 히페를 엿다 넣고 랑랑을 엿다 넣죠. 좀 더 버티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얼추 해놓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어도 해놓고. 자, 요새전 하기 전에. 아, 데크로 쌍검인데 탱커. 아하, 그렇군요. 그냥 옛날 그소 데크 혼종. 혼종이네요. 자, 일단은 지금 바로 제가 뭐 하려냐면 장비를 링크 원본을 봐서 이제 많이 모아둔 것들을 풀겠습니다. 바로 이거 강화하는 거죠. 보구들. 자, 일단 방패부터 초월 장비에서 강화하겠습니다. 꽤 많이 모았죠? 쭉쭉 올립니다. 불해 악강? 불해는 불해 얼밋 2강이면 아무래도 체하는데 좋죠. 무기는 무기요? 무기는 7왕 플러스 현재는 별로 쓰죠. 네, 크크 방적, 크크 방 플러스 해당 스탯 5월 적중. 내일 접보 받으면 바로 해야겠죠? 그쵸? 아, 1퍼요? 돌돌. 자, 일단은 지금 애들 강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일단은 초월 장비 관련해서 지금 쭉 올리고요. 20렙 찍나요? 자, 아직까지 20렙 넘는 게 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화살통인가? 오, 태그도 좀 많이 찍어야겠네요. 오늘 밤에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1퍼 가까이 가요? 제가 태그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자, 지금 쭉쭉 오르고 있죠. 쭉쭉. 자, 7항의 5부 회복이네.
회복 조금 올리자. 법사과에 더 올려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법사 쪽 몰빵 해주죠. 엄청 많을 겁니다. 못 가실 리가. 그렇군요. 자, 지금 쭉쭉 올리고 있죠. 자, 8렙까지 올렸고요. 지금 엄청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전투력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39개죠. 좀 지루하시겠지만 지금 바로 콘텐츠를 쭉 깎으려고 해서 양도 드립니다. 솔직히 이것만 했어도 샤리트 예, 3판 들었겠네요. 오퍼. 아, 반 진짜 태그 팽.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오. 어, 안녕하세요 르미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르미님 반가워요. 지금 7왕 장비 강화 후 대전 컨텐츠 뚜카페러 갑니다. 그 12시에는 그 아까 덱산다 원하신 분 해드리고요. 자, 쭉쭉 오르죠. 예, 도적은 필요 없고요 당장은. 자, 활도 마저 올리죠. 근데 활도 어차피 안 쓰는데. 그레이 소울로 반 2, 2, 1, 2, 4 거뜬해요. 아, 그래요? 무적 아린 주고 패는 중. 아, 그러고 보니 태그 스킬은 누구누구 줘야 될까요? 지금 뭐 태그가 거의 완전 바뀐 것 같은데 누구누구를 넣어야 될지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 와, 이것도 많이 모았네요. 자, 일단 이거부터 풀강 하겠습니다. 성기사는 솔직히 말해서 이 7왕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예, 성기사는 그 원래 막 힘하고 지능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딜량이 높지가 않거든요. 아린 무적, 바란테 무적 돌돌 뭐가 맞는 거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10강까지 올렸네요. 둘 다 칼이 멋있네요. 데미지 증폭도 많이 됐고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님 반가워요. 전 반이 없기 때문에 아린한테. 아, 그래요?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아, 그래요? 머리 가격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시청자분들이 키워주는 방송 대제파십니다. 자, 오늘 대전 컨텐츠 뚜까펠려 하는데요. 지금 많이 비었죠? 네. 어, 이거 아린은 머리 가격으로 돼 있긴 돼 있네요. 근데 아마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랑랑을 1바로 한번 넣을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랑랑을 1바로 넣고 반을 1바로 넣을까요? 반을 1바로 넣고 무적을 주고요. 그리고 그라엘은 뭘 줘야 된다? 그라엘은 쓰긴 쓰나요 이제? 그건 모르겠네. 봉인하는 건 쓰면 안 되고 원래 썼던 게 적 데미지 공격력 방어력 감소로 하죠. 버티게 조금이라도. 그리고 아린을 넣고요. 여기 스킬 이제 기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랑랑을 넣고 메테오를 넣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아, 랑랑 안 좋군요. 아, 넵. 아린한테 무적 아닌 메테오 넣은 뒤 뒤로 빼기인데. 어,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해요. 아하, 그랄 빼고 뭐뭐. 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랑랑은 그렇게 미유랑 같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군요. 자, 뭐뭐 넣고요. 이거를 얘를 저주의 씨앗을 넣는 나쁘지 않겠네요. 그 랑랑은 빼고 뭘 넣죠? 딱히 이게 없는데 제가. 이미 거의 태양은 다 넣었죠? 체를 넣을 순 없잖아요? 크로노스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저 지금 랑랑 빼고 뭐 넣죠? 그라엘 넣을까요? 넣을 게 없는데? 아니, 아크왕아 이거 그냥 메테오만 좀 쓸까요? 고민되네요 이거. 이렇게 넣는데 당장은 이렇게 넣었죠. 모모 이미 있어요. 모모 이미 있어요. 이미 빼고 넣었어요. 그라엘 빼고 랑랑 vs 그라엘 울 뭐 할까요? 아, 그 소! 네, 알겠습니다. 아, 맞네요. 상대 적용용. 그럼 메테오를 아린한테 넣을까요?
아니요. 모모한테 메테오를 주고 메테오 딜량이 세니까요. 얘한테는 버프를 없애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크로노스 버프가 있으니까 이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순서만 못 바꾸나? 이게 순서만 바꿨으면 좋겠다. 순서만. 그소가 크로 잘 잡음. 아 알겠습니다. 아 디오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셀레네요. 그럼 셀레네 그소 번갈아 쓸게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어깨춤을 추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팀 구성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반도 넣었습니다. 사진 너만 찍고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10% 아닌데 잘 먹힐지. 상대방이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일단 긴장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홍이 와 대박. 시청하신 16번 감사합니다. 지금 반 노강인데요. 한 방에 죽여버렸고요. 예, 스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도 스턴 걸고 빼야죠. 반 체력이 왜 저래요 근데. 왜 0이죠? 자 저도 스턴 걸었고요. 자 빨리 소환하렴. 다니쿠 시메네비 침뱉죠? 빽빽빽빽 호로 누가 더 센지 몰라요. 잡았네요. 네 자 뭐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뭐죠 이건? 자하 지금 크로노스가 나왔어요. 셀레네 무적은 무가금의 희망. 아 그래요? 뭐 크로노스여서 한번 셀레네 넣어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도나님 반가워요. 뚝배기 잼. 와 셀레네도 세네요. 오 지금 마그리트 나왔죠. 이러면 이제 무적을 걸어주고 마무리를 걸면 되겠네요. 자 반 갑니다. 응 덴벼 서로 무적이죠. 네 마그 아깡은 전 이미 네 아린으로 바꿔먹었죠. 그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셀레네 모험에서 쓰는데 자기 자리에서 그닥 움직이지 않은 모험에서는 셀레네가 안 보여요. 대박. 그쵸. 그소 넣을까요? 다니쿠 호로도 보여드릴게요. 오 한번 세 판씩 하겠습니다. 대전 컨텐츠는 상대방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발이 너무 사기인데. 내일 신창 비워서 가능하면 받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아마 내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랭크를 좀 찍고 싶네요 갑자기. 와 대박. 너무 사기 아닌가요 이건? 오 근데 좀 위험한데? 자 일단은 위험해 보이거든요 반이. 체력이 0인지 뭔 카운터인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크로노스로 버티고요. 역시 크로노스는 가시네요. 잘 버티네요. 저도 빨리 호로를 쓰고 싶은데 일단 무적 시간 동안만 버티면 바로 맛 아린 갑니다. 맛 아린. 왜냐면 크로노스가 바로 다음에서 무기를 강탈하니까 좀 조심하겠죠? 아 10퍼대라 애들이 약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 여기 서식하면 안되는 사람인가봐요. 자 갑니다. 같은 아린이죠. 자 스타 먹이고요. 머리 오 이제 호로가 지금 엄청 때리는데요. 타니쿠 나왔죠? 야 타니쿠야? 뭐야 한대 먹고 바뀌었어요. 아 한 마리 한대 먹고 죽었네요. 자 그럼 이제 크로노스가 나왔죠? 그럼 또 셀레네 갑니다. 자 버프 지어주고요. 빠생! 툭툭툭 턱 탕 팅 통 와우 세네요. 자 셀레네 나왔죠? 네 괜찮습니다. 전 이미 나왔거든요. 무적이요. 자 셀레네 양악하고요. 자 그레이솔 나왔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즉사가 안 걸리거든요. 바로 죽이고요. 자 모모 나왔죠? 네 하지만은 네, 반격기 쓰고요. 네 셀레네 나왔죠? 하지만 반격기 대박. 여러분 반 꼭 뽑으세요. 두 번 뽑으세요. 응? 너무 센데요? 오오 도전 찬스죠. 4배. 와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나왔죠? 상대방 첸하고 모모가 있네요. 아린도 있고요. 상당히 아까보다는 센 것 같은데요. 그라일 따위 아 그라일이 나왔네요. 자 좀 체력이 다른 것 같은데 티끌만치 달고요. 오히려 디오네가 아파하네요. 네 덤벼 일로와. 나 발도류다. 네 싹 긋고요. 못 긋고요. 네 그럼 이제 얘가 바뀌죠. 네 나이스 갸꿀. 자 이게 나오면요 그라일은 칼이 돌아간 미치니까 네 그 원래 그 3대 광삐였죠 원래. 네 호로 나왔죠. 호로 자식들은
나쁜 말 한 것 같은데 착한 말 착한 말. 자 지금 아린이 뚜껑에서 죽였고요. 상대편 아린 나오니까 바로 교체해서 데미지 안 받고 스킵 해주고요. 아 락랑 강화하셨어요. 대화 진짜 비싸죠. 아르테스 꿀잼. 아 아르테스가 뭐죠? 진짜 AI 바보네요. 초정 진짜 하루 쟁일하면 대략 150개 정도밖에 안 모여요. 아 맞아요. 죽고 나서 날뛰는데 맞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18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린이 이제 쿨이 돌았죠? 자 그 아린을 한번 몸으로 잡아볼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딜량이 센지 모르겠네요. 아우 네 여러분 몸으로 쓰지 마세요. 꾸지네요. 와 근데 죽인 거예요 지금? 셀레네가? 와 지금 셀레네 쪼꼬마죠? 어 꼬꼬마 이쁘다 이뻐. 와우 뭐죠? 왜 이렇게 세요 셀레네? 네 모모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무기강탈 무시하기 위해서 반 뽑고요. 셀레네 강한데요? 여러분 셀레네 강한데요? 물론 반이 1파 셀레네 강한데요? 디오네 죽고 나서 날뛰는데 여기는 무슨 죽고 나가도 날뛸 수가 없네요. 두 디오네만 수백 번 싸우고 그렇죠. 자 지금 바뀌었죠? 아 무적 풀렸나요? 아 그래도 매트에 맞았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자 반 그냥 몸빵 갑니다. 발도 떴죠? 바로 죽였고요. 자 몸은 나오죠? 네 발도 죽었고요. 네 디오네 나왔죠? 네 비연검류 참 비연검류 환검 아주 피 쫙쫙 달죠? 자 쭉쭉 달고요. 와 이거 좀 아픈데요? 오 죽었어요. 와 아직도 디오네는 무섭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끝났다는 거 호로가 나왔죠. 끝났습니다. 디오네는 아직 좀 세긴 한데요. AI가 멍청해서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겠네요. 10% 아니었는데 지금 바로 점수를 72점 얻어서 5%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디오네 첸 너무 이뻥. 디오네 희생각. 지금 시청하시는 20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청해주고 어우 지금 좋아요 올라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터크 예 터크도 이쁘죠. 제가 참고로요 터크를요 뽑고 못 썼어요. 터크로 랑랑을 만들었거든요. 어딨죠? 터크로 랑랑을 만들었는데 바로 만들어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써보고 바꿀 걸. 너무 아까워요. 못 써봤어요. 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예, 자 일단은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스킬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초기화해서. 자 일단 힘 몰빵하고요. 지금 보니까 반이 주 딜러라 많이 올렸죠 레벨. 어제에 비해 30레벨 이상 올렸습니다. 엄청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민첩 찍고요. 아 체력 찍고요. 자 그리고 공격도 지금 적중이 좋긴 한데 크파도 찍었습니다. 찍겠습니다. 원래 크리티컬도 올리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거를 회피로 바꿔야죠. 슬슬 네 비젠 어우 돼지 고양이 하하 터크 이삐요. 아 도 반 해야죠. 도피님 반가워요. 저도 길모 못했어요. 팔아야 해. 아 오늘 중탑도 해야겠네요. 저도 못했자용.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혁고인 소리 했네요. 네 잡아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죄송 제가 없습니다. 자 방어도 올리고요. 저분이 유효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시청자분들 팔지 않습니다. 순간 팔 뻔했네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진짜 5분이면 끝나요. 그냥 길모 3분인가에 끝났더라고요. 5분인가? 오 도전 540 축하드려요. 저도 325입니다. 채는 증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넵 랑랑도 쓸게요. 랑랑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도전자 레벨도 다 바꿨으니까 아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랑랑을 써볼게요. 예. 자 태양파티 갑니다. 태양파티 아 모모를 여기다 놓죠. 모모를 여기다가 놓고 도우미로 빼고 지형을 이제 마력 집중으로 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 공격증 앞에 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해보자. 갑니다. 와, 아린 맥강이 있네요. 어, 무서워라. 미유 한번 보고 싶죠? 예, 한번 보죠. 그쵸. 프로가 아레나에서는 거의 저도 랑랑 좋아해요. 어? 졸기. 어, 상대방 미유 있어요. 저도 미유 곧 뽑게요. 저거 뭐예요? 지금 지는 거예요? 발렸네? 아무래도 여러분, 네, 랑랑이는 좀 쓰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크로가 없네요. 폐양 노광 파티 그라이 아크에 썰리던데. 에, 진짜 썰렸습니다. 그라이 무섭네요. 역시 광 말할 뻔했네. 자, 여러분, 랑랑을 버리겠습니다. 랑랑을 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예, 너무 별로여서. 웬만하면 쓸려 했는데, 네. 랑랑은 여러분 없는 걸로. 와, 상대방 여기 이거 뭐 미러전 가보겠습니다. 미러전이죠? 무서워. 니유는 안 무섭네요. 와, 지금 좋아요가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눌러주셨네요. 와, 지금 보면은 랑랑 빼고 하는데요. 예, 상당히 아까보다는 안정적인데요.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어요. 모모 죽었고요. 반 부활 불가? 이런. 자, 첸이 아린을 부활시켰어요. 상대편 반은 남았죠. 아레나 헬인데요. 제가 원래 점수가 좀 높았던 편이라. 맥강 무섭군요. 진 것 같은데. 그랄 폐양을 앞둬. 그랄 너무 무서운데요. 또 졌어. 안 돼! 내 점수. 와, 왜 이렇게 세요? 와, 이기기 힘드네. 이유가 뭐지? 저도 그라이를 넣어야 되나요? 아린을 뺄까? 아하. 믿기지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그라이를 넣어볼까요? 아린 빼고. 마력 집중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딜러가 한 명이어서 그런가? 아린도 딜러인데 반 특히나 지금 기본 변화여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뭘 빼지? 체는 뺄 수가 없고요. 크로노스 울강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랑랑 있죠? 무난하게 랑랑 한번 죽여보죠. 랑랑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부들부들. 그라일 너프 좀요. 너무 세요. 그랄 광, 광이, 네, 순간 잡혀갈 뻔했죠. 폐왕 2, 3강도 필 받으면 썰어버린다. 아, 진짜 그러네요. 역시. 랑랑이 먹기 좋네요. 네, 디오네랑 랑랑은 밥이네요. 아, 소환은. 아, 그러네요. 소환도. 진짜, 그랄. 처음 그랄 나왔을 때 거의. 패급이었는데 엄청 좋아졌네요. 올기들 랑똥 있네요. 랑랑 잡아야지. 그쵸. 맨 처음에 그라엘 나올 때 호불호가 갈렸는데 갑자기 버프 받고 미쳤죠. 그쵸. 갑자기 버프하고 미쳤었죠. 와, 지금 보시면 랑랑이 상당히 잡기가 좋네요. 랑랑은 PVE만 쓰는 걸로. 그러네요. 랑랑 있는 아레나가 제일 편하네요. 그라엘 같은 반 무섭기. 랑랑 PVP 노답. 플레이어 버처스 플레이어 노답이라고 나왔네요. 어? 잠깐 여러분, 이온이 나왔어요. 이온. 오? 이온 나왔어요. 과연 이온은 어떨까요? 과연 이온은, 네, 과연 반을 이길 수 있을지. 크로노스 악강이거든요. 확실히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페라세스도 좋은 편이고요. 사제도 있고 힐러가 많은 편이죠.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온 일단. 자, 지금 일단은 같은 반하고 이게 없는 이상은 조금 안정적인데. 오, 제가 죽고 있는데요? 실화인가요? 오, 이온 죽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죽었죠? 페르세스도 죽었고요. 네, 기우였네요. 예, 기우였네요. 예, 이온도 역시 별로 안 좋다는 걸로. 맥강이면 좋을 수 있어요. 예, 맥강이면 좋습니다.
라엘 버프는 못 먹더라고요. 프로비우스 정말 맛있는 밥이네요. 햇반 이온이당 아주 무난하죠? 그라엘이 아 크로노스랑 첸 때문에 지금 이런거지. 인정 인정. 지금 콩진호님께서 이온은 맥강 안하면은 PVP PVP 둘 다 별로인걸로 하시네요. 바로 이겼네요. 랑랑하고 이온 걸러먹으면 되네요. 지금 그 소셀렌의 디오네인데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아래에 랑랑이 있는데 그라엘이 있어서 무섭네요. 셀렌에도 무서운데 일단 반이 있으니까 좀 버티긴 버티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해서. 자 이제 길드 대전 한번 들어가봐야죠. 이제는 어디서냐. 지금 상대편 그레이스올 디오네 셀렌의 모든 딜러가 악화하고요. 블랙헤븐만 크론스만 울강이에요. 네 역시 폐양은 폐양이네요. 그냥 패버리네요. 네 뭐 구소가 아무리 굽는다도 지금 직사된 애가 한 명도 없죠. 네 썸은 어차피 빠고. 자 아주 손쉽게 이겼습니다. 아유 편하네요. 목표는 5% 아닙니다. 오 조금 남았네요. 지금 기록 보시면요 지금 누가 치고 있나요 절? 아 이게 바꾸기 전인데 엄청 졌네요. 상대편 아린 6강 반 2강 예, 그레이스올 크로노스 디오네 아린 첸 아우 그라일은 누르기 싫어요. 반 누르기 싫고 셀레네 첸 이거 좀 땡기는데요. 디오네 셀레네 별로 약한데 랑랑 있네요. 랑랑 여러분 믿고 쓰는 랑랑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투르님하고 콩지로님이 지금 일심동체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랑랑하고 애들 골라먹으니까 참 맛있네요. 근데 좀 위험한데요? 뭐죠 지금? 모모가 죽어버렸어요. 아 아린도 죽었네요. 네 네 걔는 기우였네요. 역시 랑랑은 최고의 맛집. 지금 생명나무가 부활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크로노스를 부활시켰네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함정 피하면 쉽네요. 함정 상당히 손쉽게 이겼습니다. 예, 반 뽑은 보람이 있네요. 하필이면 아린이 나왔네요. 하지만 저도 아린이 있고요. 저 3대 2, 3대 3. 잠깐만. 반아. 반. 야, 빨리 발도 안 하니? 반은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아, 반을 때려야지 회피를 하는 반사 하는 거. 아, 진짜 걸렸네요. 자, 이제 연검 걸렸죠. 환검 걸리고요. 아주 첸도 지금 난리 났죠, 그냥. 심쿵사하게 생겼죠? 자, 빨리 첸 죽고요. 나이스. 크로노스만 준비해요. 크로노스만 또 카핀 되거든요. 반이 지금 근데 계속 반경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니까 때려야지. 반아? 반이 안 때리고 있어요. 근데 반이 안 때리는데요? 탱커네요. 그러네요. 랑랑 이온은 맥강하고 쓰는 걸로. 자 이래서 5% 안에 들었네요. 그럼 이제 아레나도 그만하겠습니다. 5% 5% 들었죠? 벨벽으로도 이따 한번 해보죠. 증명탑도 해보고요. 자 일단은 길드 대전을 안 해봤네요. 페르세스가 도움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투기 타놨네. 자 반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이제 몰론담 모모 넣고요. 아린 넣고요. 아린 넣고 반 첸을 넣어야 되는데 아린하고 첸 중에 뭘 넣을까요 지금? 아린 첸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당연히 첸이죠. 근데 모모보다는 아린이 나을 것 같기도 네 모모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고민되네요. 일단 크로노스를 빼겠습니다. 그냥 죽든가 말든가. 자 그냥 7태량만 들어가죠 한번. 자 마력 중심으로 바꾸고요. 도우미는 이게 아닌데. 자 폐왕 반 모모 아린 뭐야 왜 이게 점수가 더 높아. 점수가 더 높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템을 지금 뭐야 왜 올렸어. 오 이거 좋네요. 이거 올리고요. 네 첸이 없네요 저희 길드에. 제가 첸을 넣어야겠네요. 점수 갖고 이럴 때는 멀리 써야죠. 첸을 넣으면 되죠. 점수 더 얻겠죠. 자, 첸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네요? 헐
그럼 초월 타이탄 넣어야죠 뭐. 디오네? 그라일도 세던데. 그라일을 일단 넣고요. 7티랑들 다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 넣고 태양을 반 모모 아리엔수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레벨이 다 안 맞았네 지금. 일요일은 몇 시 할까요? 아, 반이 맞아야 되는군요. 도전 스킬 안 바꾸고 태그 갔다. 아, 그러네요. 도전 스킬 좋죠. 아, 내일은 아마 10시쯤에 하거나 더 일찍 할 수도 있어요. 미리 공지할게요. 맛집 갓구. PVP는, 아, 반 미유군요. 아, 그래요? 예, 10시쯤 맞습니다. 10시 맞아요. 감사해요. 이오는 그냥 살렌이랑 딜량 비슷함. 아, 그래요? 깔끔하게 이겼네요. 너무 쉬운데요? 딜량은 지금 누가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와, 반 4킬, 아린 6킬. 와, 반 4킬, 아린 6킬. 이거. 와, 대박인데요? 그냥 뭐 히페리온 나오고 뭐 애들 뭐 7티랑도 없는데요? 크리오스가 왜 나오죠?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안 바꿨나봐요. 귀찮아가지고. 오, 오늘 밤새도록 돌리면 1퍼 되겠는데요 이거. 아, 너무 쉬운데요 그냥. 반 1.4 당했죠? 괜찮아요. 이제 그라일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옛날 광 모시기 부활. 자, 그라일 칼 돌죠? 칼 돌았죠? 아틀 나오죠? 예, 원샷, 크리오스 원샷, 디온의 원샷. 자, 이제 발악 패턴 하죠? 하지만 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의 첸과 모모, 그리고 아린이 이제 뜨끈뜨끈하게 이제 버텨주고요. 이제 그라엘이 이제 죽창을 때리려고 또 카드도 돌 거예요. 돌기도 전에 끝났네. 오, 이번에, 아, 그라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평환님, 반가워요. 이온 물딜이라 골렘에 쓰지도 못하군요. 덜덜. 혹시는 거의 필수인가봐요. 마덱에서 역시 광. 지금 광 뭐라 하셨는데 참아 제가 다 말하면 어떡했네요. 3대 광 모시기가 있죠. 네, 그라엘, 디오네, 덤으로 셀렌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아무래도 민유나 이런 게 늦지 않을까요? 혹시 없으면 마덱이 아닌. 그쵸. 인정 인정. 와, 너무 쾌적한데요? 57태량 뽑으니 맥강은 없지만 너무 뿌듯해요. 주택담보대출 든 것 같아요. 응? 아, 적금. 태양은 일단 아린, 모모, 채는 필수고요. 그러게요. 반은 일빠따 몸빵. 그라일 딜. 반이 대전 컨텐츠 진짜 좋고요. 그리고 반하고 크로는 조금 상극. 둘이 쓰임새가 비슷해요. 그리고 랑랑은 월보. 랑랑 이온, 아, 랑랑 이온 PVE. 리뷰도 나쁘지 않대요. PVP. 그러게요. 디온의 따위 이제 안 무섭네요. 안 무서워요. 근데 진짜 그라엘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라엘 너무 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와, 지금 보면은 뭐 반이 지금 칼 들면 제가 일부러 크로노스랑 안 겹치게 했거든요 반을. 그래서 올해는 못 버텨요. 올해는 못 버티는데 대신에 막 그냥 반사딜로 애들이 그냥 다 녹여요 지금. 지금 딜러네는 아리나고 반밖에 없거든요. 제 서버나 재판은 아직도 폐항이 안 돼서 12강밖에 안 돼서 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맞아요. 역시 피아노 조아님, 그리고 트루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아직 계십니다. 약간 추천드리는 순으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린, 모모, 채는 필수고 아마 딜러가 좀 없으시면, 만약에 셀렌의 악강 있으시면 조금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영진님 반가워요. 그래도 7태량 생기면서 조금 단순화 됐어요. 그쵸, 준수하긴 헌디 케바케가 심한 애들. 원래는 정말 복잡했어요. 막 마덱 물덱 이랬는데 7태량 뜨고 이제 7태량 플러스 세 가지만 하면 돼서 풋박이. 아 지금 풋박이가 누군지 모르신 분들 있죠? 제가 있거든요. 그 11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 히페리온이하고 원거리 공격력 그거 한다고 샀었거든요. 저번에 울강 샀어요. 아크하나도 아니고 누미시키던 통수를 너무 쳐가지고 입판하고 풋박이 보여드릴게요. 그라 정도면 예 엄청 이쁘죠. 강림부터 팬클럽이 가슴으로 키우는 자 그냥 마음으로 키우는 아이죠. 네 마음으로 키우는 애가 그라이드죠. 네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이 크로노스 크로노스 헨리 죄송합니다. 셀레네 정도요. 죄송합니다. 자 풋박이 그라일 여름 코스튬. 그라일과 풋박이 한번 보시고 갈까요? 자 일단 보시면 폐항은 이런 식으로 아린, 소환사, 모모 성기사, 사제첸, 전사판, 마법사 랑랑 이 정도 뽑으시면 웬만한 컨텐츠는 다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적, 궁수 이런 식으로 더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월에 추천하는 거는요 헬리오스, 성기사 헬리오스, 전사 크로노스, 몸빵, 쿨타임 감소. 헬리오스 쿨타임 감소, 크로노스는 몸빵하고 근접 데미지 증가. 셀레는 혼종이죠. 물리, 마법 둘 다 가능하고요. 버프도 주고 수많은 버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꽤 강한 편입니다.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아이 중 하나죠. 그 페르세스 같은 경우는요 약탈전에서 많이 쓸만합니다. 약탈전에서 예, 보시면 길드 점령 약탈전에서 아군 전체 물리공격 133% 증가. 너의 죄를 봉환으로 스킬 사용시 적이 맞는 물리데미지 2배 증가. 그렇기 때문에 페르세스는 꽤 오래 갈 겁니다. 예, 꽤 오래 갈 거예요. 약탈전 한정으로. 오 100이면 좋죠. 아 코스튬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요즘은 얻기 좀 수월해졌어요. 그중 하나가 도전자 던전 때문도 있어요. 이게 물론 너프를 좀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도전자 스킬 보시면 1렙당 1업씩 해서 현재 저는 325렙인데요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동료 획득 추가 보상 그리고 정수 획득 추가 이 두 개가 매우 핫하죠. 거기다가 악세사리에 보시면 현재 기사단 악세가 있죠. 이렇게 동료를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튬 보시면요 볼 수가 없네. 못 끼나? 자, 강림에. 없네요. 마그릿도 없나? 다 뽑았네요. 자, 보시면요. 코스튬이 있죠? 자, 코스튬. 할배, 마그, 화헬 있어요. 항. 아, 그래요? 반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승훈님. 리유도 좋지만 아마 하지만 강화 없으면 쓰면 반에 비하면 애매할 거예요. 정확하진 않고요. 네 모험은 도전자 추천드려요. 페르 지금 애매한 게 PVE 딜량이 랑랑인데 랑랑이 마뎀이라. 아 그러네요. 아 마뎀이라 역시 그렇군요. 역시요 페르 마데킬러는 이제 첸 하나면 끝. 진짜 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온 or 랑랑 맥강 가고 나서 첸 바로 맥 할 거예요. 헤헹 제가 첸 왜 그러냐면요 이거 마지막 설명하고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 하겠습니다. 12시 되니까 이제 또 덱스 강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첸 같은 경우가 특히 맥강스키 너무 좋아요. 원래는 이 나무를 둘 중 하나만 뽑을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동시에는 거의 힘들고요. 동시에는 힘들고 둘 중 하나를 뽑아요. 동시에는 뽑긴 뽑지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연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이 맥강 스킬이 뭐냐면 나무의 능력을 증포, 아군 전체 고정 데미지를 720% 증가하고요. 생명의 나무, 죽음의 나무 스킬이 사용 시 영혼의 나무를 심어요. 영혼의 나무는 생명과 죽음의 나무 능력이 합쳐진 능력을 보유. 그리고 또한 시들었을 때 발현되는 능력은 본래 나무가 지닌 능력을 따라갑니다. 사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 좋대요. 카미 여름 대박. 태양 반 적어요. 아 좋아요. 반 좋아요. 근데 아린, 첸, 모모가 없으면 애매해요. 카미는 이미 강림은 많이 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제가 랑랑이나 이온을 맥강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제 랑랑 자체 이 스킬들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뭐 전체 데미지, 뭐 방어력, 뭐 지력 증가, 마법 데미지 증가, 증폭, 그리고 쿨타임 감소도 있고 자신의 스킬 공격력 55%가 증가되면 최대 5중첩.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라고 해서 너무 좋고 걷다가 이온도 지금 저희가 무시는 하지만 실제로 얘가 원래 스킬도 나쁘진 않은데 딜량이 셀레네보다 못합니다. 셀레네 아크강어보다 못해요. 예. 하지만 맥강을 하게 되면요 홀룸바이크를 자유자재로 이 지금 프로뷰처럼 생긴 게 홀룸바이크거든요. 홀룸바이크 스킬 사용 시 자신의 원거리 공격력이 75% 증가 최대 6중점. 이것 때문에 사기입니다. 이게 되는 순간 그냥 다 쩐대요. 그쵸. 카미 강림은 최고죠. 자 그러면 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저 아까 이거 다 받았죠? 예. 끝나기 전에 접속 보상하고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았겠죠? 예. 받았겠죠? 네. 아, 안 받아서 안 돼요. 예. 자, 뭐라를 했죠? 일단은 길드 대전은 나중에 제가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의 탑.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증명의 탑만 할게요. 내일 또 벨페고르는 내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내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높이고. 다섯 배예요? 누가 더 높아요? 모험 패왕은 당장은 랑랑이래요. 아 당장은 랑랑도 좋고 반도 좋고 일단 아린 모모 채는 필수예요. 대박 강하네요. 몇이에요? 300만이에요? 킹갓 랑랑. 랑랑이 좋다고 달려 추천하시네요. 자 일단 도전자 던전 반 써보고 안정성 테스트 후 증탑 갈게요. 첸은 안녕하세요. 이상형님 반가워요. 자 일단은 먼저 돌려놓을게요. 블랙헤븐 빼고 크로노스는 일단은 저희 넣어드렸고요. 일단은 반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예, 도움이라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불굴의 의지. 첸은요 패왕 중 유일한 힐러예요. 모모는 보조 힐러고 버퍼격. 아 랑랑이 피우엘처럼이군요. 그래서 첸은 스탯 증가도 준수하고 버프 삭제, 디버프, 뭐 힐, 부활까지 만능입니다. 필수죠 그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피우엘 황 노강이지만요. 어어? 지금 39층이 저는 이게 성공 확률이 부활 주문서를 쓰면은 90% 이상이고 안 쓰면은 50에서 60%였거든요? 일단 여기는 원래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유닛들이 이 보스가 문제인데요. 요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쓸어 죽을지. 여기서 맨날 부활 썼거든요? 자 바로 뭐 하나 죽었죠? 응? 랑랑 노강이라서 애매했는데요. 지금 너무 편안한데요? 자 제가 한번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아! 합니다. 님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용제조님 반가워요. 아 용제조님께서 님이신가요?
일단은 덱 상담 한 번만 하고 도전 일단 돌아가는지 보려고요. 제가 얼마나 이제 반이 없으면 힘든지 보여드릴게요. 아, 내일 또 합니다. 내일 10시쯤 방송 킬 것 같아요. 늦거나 일찍 하면 공지 미리 띄울게요. 아무 영상 올려서요. 소환사 패기님 안 계시면 용재준 아 계시군요. 윤성님 알죠. 그러면 복붙 해놨죠. 지금 도던은 매우 안정적이라 랑랑으로 마지막 돌고 매우 안정적이에요. 이 정도면 원래는 이게 다 죽었었어요. 지금 크로노스 죽기 전에 와 대박이죠. 마지막으로 돌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덱 상담 진행할게요. 용재조님도 지금 해드릴까요? 지금 딱 세 분 할게요. 님 그리고 두 분 더 말씀해주세요. 넵! 내일도 가능합니다. 내일도 가능합니다. 지금 미리 얘기하시면은 제가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전 이제 너무 많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아니요. 닉네임만 알려주시면 돼요. 닉네임만 알려주시면 돼요. 편하게. 자, 초월 프로 3강 선택권 있죠? 저는 이거 그라망 받아야죠. 네, 길출석으로 초월의 정석 받고요. 아주 무난하게 깼죠. 하지만 랑랑이 들어가고 반이 없으면 어떨까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랑랑이죠? 바로 깰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랑랑이 단점이 뭐냐면 파라의 얼티 강이더라고요. 오, 파라엘로 챔 좋죠. 레이드는 벨로스고요. 무조건 네뷸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 벨로스는 지금 최고지만 아마 다음에 곧 새로운 거 뜰 거예요. 본인 선택입니다. 100점. 와, 지금 보면 랑랑도 잘 버티는데 일단 1, 2, 3은 무조건 버티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3단계 다음 4단계. 대박. 정수가 없어서 지금 악강을 못하신대요. 전 지금 동료가 30개밖에 없거든요. 트리플에서가 원래 오늘 받은 거 15개 있으니까 뭐 한 50개? 원래 그래서 녹아야 되는데 자 녹죠? 네. 녹았는데 작아. 이게 반하고 랑랑 차이가 39층 보스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근데 크로 플러스 반이니까 보스는 손쉽습니다. 랑랑 딜은 좋긴 하고요. 매우 좋습니다. 랑랑 딜은. 하지만 반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성공률이니까요. 당장은. 자, 그래서 다시 반을 넣고요. 모모는 랑랑하고 바꿔주면 아주 잘 버팁니다. 좋습니다. 채는 선택이 아닌 사랑 아니 필수죠. 순간 또 이상한 말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급파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덱 상담 하겠습니다. 지금 더 없으시면요 2분만 하고 덱 상담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환사의 패기님 넵 지금 알려주세요. 세 분 해드릴 거예요. 용재조님, 이상형님, 닉네임 알려주시면 바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평환님 반가워요. 자, 지금 소환사의 패기님 윤비서랑 뭐 하시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아, 최근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스킬은 다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온 첸 모모 아리 하자크? 하자가 있네요. 하지크? 넵. 아, 트레이서님은 내일 꼭 해드릴게요. 넵. 계정 닉이요. 혐 오브 레전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아크버스터 일단 관리를 좀 하시면 좋고요. 이제 아크버스터 전용 던전 나오니까요. 그리고 소환사의 패기 12강. 예, 저랑 똑같으시네요. 이 정도면 매우 준수합니다.
오 장비도 매우 준수하시고요. 이 정도면 노가다 하시려고 끼셨네. 오 장비도 매우 준... 네 웬만하면 회피 크대면 챙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일단 타자로는 안 쳐드리겠지만 일단은 무기는 무조건 크크 방적이고요. 마법구는 크크, 그러니까 크리티컬 증가, 크리티컬 파워 증가는 무조건 필수예요. 힐러, 방어, 뭐 힘캐 뭐 다 필수입니다. 심지어 크로노스도 좋아요. 크크 방적은 무조건 크크는 있어야 돼요. 크크는 있고 나서 이제 뭐 지능, 뭐 주스탯 무기예요. 크크, 지방, 방어 관통, 크크 방적, 방어 관통, 적중 이런 게 필요해요. 크크 방적 두 개도 좋고요. 예. 지능이랑 적중 중 하나는 본인 선택입니다. 적중이 요즘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바워건은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여기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있죠? 두 번째 줄 노란 색깔로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는 있어야 되고요. 지능, 그러니까 자기 주스탯 지능이나 뭐 힐러면은 체력, 뭐 탱커, 뭐 크로노스 같은 체력 이런 식으로 체력이 있거나 무조건 힘이 있거나 해야 돼요. 자기 주스탯 그런 다음에 이제 생명력보다는 상태 면역하고 디버프가 최대한 많은 게 좋은데 갑바는 회피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갑바는 회피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통적으로 다들 아시는 게 좋아요. 패양 보시면 다섯 개 저랑 똑같이 있으시고요. 아린, 모모, 랑랑, 첸, 이온 있으시네요. 어, 근데 이온이 지금 악셀을 안 뚫으셨네요. 악셀을 뚫으시고 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악셀은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셀은 무조건 뚫어야 돼요. 루비가 없더라도 뚫어야 돼요. 이 악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악셀은 꼭 뚫으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성기사는요. 성기사는 이 칼 들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예, 웬만하면 그냥 쌍칼을 끼는 게 낫지. 그라일이나 아니면 차라리 크로노스를 주세요. 성기사 딜량 약합니다. 얘가 아무리 7테랑이어도 맥강이 아닌 이상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꼭 7테랑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콩카의 공략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략 올려서 베스 공략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네, 세인트 잭팟으로 제가 한때 시즌3 때 베스트 공략까지 갔었어요. 추천 공략이었나요? 공식. 아, 닉이 마도설을 가져라? 근데 지금 두 분만 할 거라 치느님 추룹 혐오 레전드 그리고 치느님 추룹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할게요. 왜냐면 너무 덱산업 오래 하면 또 지루하실 수 있어서. 근데 일단은 패양이 많으신데 문제는 반이 없어요. 반. 반이 좋거든요. 크로노스가 있더라도. 그렇지 이온이 맥강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 미유도 좋긴 하고요. 근데 반이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반이 크로노스랑 반을 같이 쓰지만 반을 도우미로 빼고 크로노스가 버티고 반이 나중에 먼저 죽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덱 지속력이 길어져요. 그래서 반 추천드립니다. 또 체니 제때 재부활하면 또 반은 살고요. 그레이소울 아카나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그냥 뭐 도전자 던전도 안 쓰니까 이제 그레이소울을 미묘로 바꿀 만한 게 있으시네요. 디오네는 반으로 바꾸시면 추천드립니다. 디오네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디오네가 원래 진짜 좋았는데 근데 왜 악셀을 안 여셨죠? 근데 아야 아니 근데 왜 악셀을 안 여셨나요? 적어도 받칠 수 있나요? 넵넵 2분하고 바로 할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24분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 제가 복귀하면서 나름 빨리 들어온 편이거든요. 와 지금 좋아요 열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처음 얻어본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디오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라엘은 좋습니다. 다만 디오네는 예전보다 별로예요. 냅냅 악세는 없더라도 뚫는 게 좋아요. 네 바로 뚫고 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공속 악세든 아무거나 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공속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셀레네는 아직도 많이 쓰고요. 그레이소울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미뮤도 괜찮고 메티스는 뭐 키우실 필요가 없고 화일, 불윈 그러니까 딱 지금 딱 좋은 게 이게 지금 소환사의 패킹이 좋은 게 도적하고 전사가 딱 악화가 있어서 패왕을 싹 다 뽑기는 최적화 되셨어요. 둘 다 지금 받고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넵 감사해요. 지금 좋아요 15개예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 네. 세계수의 가지. 넵. 세계수의 가지도. 아, 예. 네, 반도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네, 세계수의 가지 가면 또 악세사리를 주거든요. 세계수의 가지가 어디냐면요. 시즌 4 세계수의 영혼 보면 세계수의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즌 5부터는 없는데 이때까지는 고독한 알파 이름의 귀걸이가 있었어요. 이게 레벨 109제인데 이게 제가 어딘가 있을 텐데 한 번만 확인하고 없으면 딴 데로 바꿀게요. 이게 공속이 붙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세인트 메이지에 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천혜경이? 악세가 어딨지? 악세를 제가 모아놨거든요. 소장용으로 마침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빨리 해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공속 22 증가, 적중 증가, 크리티컬 증가, 체력 증가. 이게 최고예요. 최고 옵션이에요. 최고 옵션. 이거를 파밍하시면 돼요. 공속도 22라 준수한 편입니다. 상당히 굳이 막 그 코인 악세랑 엄청난 차이는 나지만 방관이 없어서 쓸만합니다. 추천드려요. 고독한 알파엠의 귀걸이. 이게 정도는 거의 최상급이죠. 네. 아. 빨리 끝낼게요. 자, 지금 이 정도만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코팁요? 뭐 코팁 빨리 보고 오늘 일단 님하고 치는님 그분까지만 하고 내일 또 덱 상담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들으시면 공통적으로 도움되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 코스튬 봐달라 하시는데 지금 친추 주셨네요. 소환 윤비사랑. 아, 뭔가 이상한 상상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좀 약간 음란마귀 아껴가지고. 네. 이거 다 마디를 상향 안 하냐. 이거 트루님이시죠? 네, 코튬. 코튬 어디서 봐요? 강님? 코튬이 있으시대요. 뭔가 한번 볼까요? 오, 마그리트 코스튬 이쁘네요. 혼돈의 백기사. 그리고 아, 이거 이게 이 그라엘 이게 희귀 코스튬이에요. 현재는 구할 수가 없던가 그럴 거거든요. 이게 그라엘 강림입니다. 강림 초월도 아니고요. 지금 초월에 날아다니는 게 그라엘이고 이건 강림이고 이쁘네요. 리우엘도 코스튬을 사셨네요. 예, 저 딱 보면 알죠. 코스튬 많이 사셨네요. 자, 내일은 10시나 안팎으로 해서 그 안팎으로 꼭 키겠습니다. 초월 코튬은 곧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폐왕으로 전설로 나오겠죠. 자, 그러고 자, 덱 상담 바로 갈게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혐오 오브 레전드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덱 상담 혐오님 진행할게요. 거기에다가 혐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크버스터가 12앱으로 상당히 준수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최대 동료 10인이 탑승하고 있는 아크버스터는 레벨이 증가할 때마다 동료의 능력이 10%씩 증가. 감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패치돼서 아크버스터 탑승한 동료 스탯 증가 있어요. 넵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봐드리겠어요. 놓칠 수 있지만 그래서 칠태량은 무조건 아크버스터 태우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전투력 점핑 심합니다. 103마리죠. 자, 그리고 캐릭터 보시면 이따 성기사 11강 주로 소환사를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저는 취향을 존중합니다. 예. 코스튬까지 있으시고 아, 근데 악세가 없으시네요. 스킬 같은 경우는 영광의 비 패시브 폐기 적천의 체력 4% 검사. 웬만하면 소환사를 키우시는 걸 알 거예요. 아, 내일 꼭 아, 그럼 제가 이거 하고 시간이 30분 전이면 봐드릴게요.
김평환님. 30분 지나면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있어서요. 일단 지금 직맥탑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요. 주말인데 제가 너무 늦게 재우면 죄송하니까요. 지금 보면은 성기사가 좋긴 한데요, 현재 성기사는요 약탈전밖에 안 써요. 약탈점령전 그 이외는 안 씁니다. 전혀 도적 같은 경우는 도전자 선전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안 쓰고요. 전사 같은 경우는 도전자 직맥의 탑 덕분에 쓰긴 하지만 그 이외는 거의 안 씁니다. 소환사는 거의 올라운더예요. 심지어 얘는 약탈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소환사를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 소환사를 키우는 게 좋고요. 왜냐면 제가 성기사가 전 폐기 스킬 아직 몰랐어요. 전 솔직히. 근데 적존재 체력 4% 감소하면은 이거 솔직히 그렇게 별 좋은 게 아니에요. 딜량 자체는 증가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성기사는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썼지만 핵주먹이든지 뭐 저 오죽하면 핵주먹 재파시켰어요. 옛날에는 주먹 스킬로 막 해가지고 막 아레나 막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 성기사 같은 경우는 약탈전 점령전용. 그러니까 아예 쓰이는 장소가 달라서 소환사 축하 협곡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졸려가지고 물 좀 마실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소환사는 올라운더고요. 일단 당장은 걷다가 폐기 스킬도 전체 물리 데미지 때문에 좀 필요해요. 근데 악세는 다 뚫으셨네요. 그리고 아 치르님 먹고 싶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님 잊지 않았어요. 복부테라이징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궁수 같은 경우는 월보에서 쓰이긴 합니다. 일부 월보에서 거대 몬스터 헌터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시간 제한이, 이게 궁수가 좋은데 거대 몬스터 헌터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일반으로 써서 그렇게 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씁니다. 월보에서 특히 히드라. 예, 히드라에서 쓴다고 들었어요. 마법사 같은 경우는 마덱인데요, 지금 메타 자체가 마덱이 애매해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소환사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궁수를 하면 물리덱 점수가 확 오르고요, 법사를 하면은 마덱 점수가 확 올라요. 하지만 소환사를 하면은 둘 다 확 올라요. 물론 궁수보다 적거나 조금 적고 마법사보다 조금 적지만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 15강 해가지고 폐기 찍기도 바쁘거든요. 얘네 보면 이제 폐기 스킬이 이런 식이죠. 공격 속도 감소 뭐 아니면은 뭐 풀타임 회복 정도 감소 이런 식인데, 아무튼 물리 데미지를 더 받게 하는 게 월드 보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사제 같은 경우는 켈베로스에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이렇게 많이 하죠. 마덱도 요즘 소환사 많이 해요. 네, 그쵸. 성기사 소환사가 예전부터 사기였는데요, 소환사가 최신캐이긴 해서 1년 전쯤이지만 소환사가 올라운더로 잘 써요. 하지만 각 직업별로 쓰임새 있고 쓸모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15강 패기는 소환사 효율이 좋아요. 자, 그리고 동료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일단 뭐 강림을 많이 필요 없고요. 초월 많이 있으시네요. 태양은 현재 지금 혐오님께서는 예, 무조건 소환사로. 근데 이거는 추천이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미유는 꿰를 뚫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방어 관통력 지금 장비에 보면 방어 관통력이 지금 없네. 무기는 무조건 크크 방적하고 크크 그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 시공 장비시잖아요. 다음 장비 나오면 이제 그때 제대로 맞춰보죠. 제가 한번 싹 다 장비 뭘 맞춰야 좋은지 한번 제가 내일 영상을 찍을게요. 내일 찍어야겠네. 아무래도 장비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맨날 얘기하는 건데, 무공 랜덤보다는 웬만하면 보츠 추댐, 이제 변화에 보스 추가 데미지가 좋거든요. 랜덤 추가 데미지가 변화거든요. 변화에 보스 추가 데미지, 보스 추가 데미지가 있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면 기본 랜덤 아니면 기본의 보스 추댐. 무기 공격력 증가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무기 공격력 보세요. 기껏 해봐야 다 많이 합쳐봤자 2만 얼마밖에 안 돼요. 하지만 공격력은 이게 10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이, 기본 스탯이 높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 증가가 제일 낫아요. 근데 보통은 변화 보스를 많이 합니다. 랜덤 추데미 좋기 때문이죠. 추가 데미지라. 이거는 히드라, 골렘, 샤리트, 아레나, 길드의 검어 다 쓰죠. 예, 소환사가 무조건 좋아요. 버프 먹고 좋아진 케이스. 소환사 버프 전에 10고인 인정합니다. 너무 고인이었어요. 한번 버프 받았죠. 저 장비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방어구는요, 갑반은 회피가 있는 게 좋고요,
모든 방어구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지금 크리티컬 데미지 맞추셨는데 이게 없죠. 예, 장갑이 없네요. 장갑하고 신발이 없네요. 그럼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가 38%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거랑 지금 보시면 이게 스탯이 민첩은 잘, 아 이것도 지능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자기. 옛날에는요 참고로, 아 리어언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요 스탯이 만약에 민첩이 증가하면은 회피랑 뭐 크리티컬 확률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옛날에요. 옛날 지금은 안 올라요. 체력이 높으면은 이제 방어도, 그러니까 힘이 높으면 방어도가 높아지고 뭐 지능이 높으면 적중이 높아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탯은 무조건 자기 데미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지능이 있어봤자 적중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건 패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방어구는요 자기 주 스탯이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만 해요.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칸 날린 거예요. 그냥 지능이 차라리 방어도가 나을 정도로. 근데 웬만한 방어도는 없는 게 나아요. 방어도는 효율이 너무 낮아요. 원래 방어도가 이게 거의 100 얼마가 10만인가 1, 10, 100, 10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인데 기껏 올라왔자 이거 뭐 2만도 안 돼요. 그래서 방어도가 빨간색이면 나쁘지 않지만 이 스탯에 방어도가 있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생명력이 그나마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미유 보시면 그럼 뭐 더 이상 스킬 카드도 말씀드렸고 동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린하고 모모 체능 필수로 뽑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미유가 있기 때문에 반을 바로 가는 거는 일단 한번 볼게요. 셀레네 좋고요. 페르세스도 좋은데 히페리온이 조금 에러네요. 이건 냅둬야죠. 아깡 많으신데요. 오 마그리트. 아 네 돼지고양이 냅 알겠습니다. 모모 축축 저. 맞아요. 성기사는 예외적이죠. 하지만 힘이 더 좋아요. 힘 스탯이 더 높거든요. 일단 성기사 보여드릴게요. 성기사 같은 경우는요 모모죠. 7태랭이죠. 스탯에 보시면 힘이 2895. 이거 1렙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비교해드린 거예요. 너무 높으면은 비교하기 힘드니까. 2895고 지능은 96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힘이 낮습니다. 네. 뭐 마법 데미지가 있는 아이면 모르겠는데 카밀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경우죠. 그런 아이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힘이 나요. 아니면 체력이든가 어찌 버텨야 되니까. 모모도 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그리트, 일단 혐오님은 마그리트, 이트, 아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 성기사가 좀 애매한데 성기사랑 힐러 블랙헤븐도 나쁘지 않고 어 카미엘, 카미엘 모모 그쵸. 마그는 갈아도 돼요. 돼요. 굿굿. 힐러가 문제인데 힐러가 불해 갈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7태량 3개만 더 가시면 완벽. 카미엘, 카미엘 모모, 카미엘 이걸 이제 마법 데미지도 챙기는 거죠. 모모 그리고 불해, 불해가 이제 첸 그리고 마그 아린. 순서는 아린 첸 모모 추천드려요. 네 순서는 왜 이러냐면은 일단은 아린이 바로 되고요. 아린이 바로 되시고 어 아린이 지금 바로 가능하거든요. 정수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장비는 꼭 빼시고요. 장비는 꼭 빼시고요. 어 그거 뭐예요 이거? 체력 지능? 어? 이거는 힐러 장비인데? 아 그리고 네 시간되면 봐드릴게요. 지금 장비 악세 보시면 무조건 크크 크파 있는 게 좋아요. 크파 있는 게 좋아요. 탱커는 회피 방어요. 제가 일단은 이 정도면은 덱 상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진현 진진희님 반가워요. 미유 나쁘지 않대요. 지금 좋아요 19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혐오님 덱 상담 하고요 님 할게요. 자 치렌님 이 정도로 덱 상담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진짜 세실 거예요. 진짜 세지시고 악세는 일단 악세는 마지막으로
이런게 좋아요. 시공의 검토사 보시면 크리티컬 파워, 방어, 적중, 공속 딜러, 힐러 둘 다 좋습니다. 요즘은 힐러들도 적중이 필요해요. 디버프하고 디버프를 넣기 때문에, 특히 챔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좋고요. 그리고 방어 캐릭터 있죠. 방어 캐릭터 뭐 주 딜러들은 이렇게 고대 이런 거든지 좀 좋습니다. 이런 거 이게 공속이 좀 높거든요. 크파도 높고. 그래서 주 딜러 뭐 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온을 높이셨으면 이온 뭐 그런 애들은 이런 악세를 껴주신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공의 수호, 생명력 최대, 방어도 회, 그 디버프 회피. 이거는 무조건 방캐들. 그래서 제 크로노스는 회피가 100이 넘어요. 물론 카드는 방어 회피예요. 그래서 방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애들은 방어도가 플러스가, 기본 방어도보다 플러스가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 방어도보다 플러스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크로노스는 방어도랑 이것도 체력 방어 회피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몸빵 되는 게 좋아요. 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 아직 쓰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교육방송, 대제품방송 감사합니다. 맞아요. 혼굿. 맞아요. 자 이제 딱 두 분만 더 할게요. 스피드하게 이미 설명 많이 해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자, 7인님 먹고 싶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7인님 먹고 싶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증명의 탑 좀만 하고 방종해야겠... 어? 안 되는데요? 7인님 안 뜨신데요? 7인님 먹고 싶다. 7인님 먹고 싶다. 지금 위에 채팅 넘기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제가 이걸 올려서 보고 있죠, 여러분?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7인님 지금 먹고 싶던데? 치느님 먹고 싶다. 안 뜨시는데요? 이상형님 안 뜨시는데요? 일단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기다릴게요. 러여연님 빠르게 보겠습니다. 러여연님. 러여연님 나오시네요. 맞아요. 꿀팁.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빨리 보고. 진짜 템세팅 같은 경우는 요새 전 랭커들 보면 돼요. 하지만 랭커들은 힘들 거예요. 계정 닉으로도 되는데요. 혹시 안 되면 캐릭터 닉도 주세요. 종종 그래요. 안 되네요. 저 셀레나 얼강 가지 말고. 자, 다시 스크린 돌아오고요. 시치네 추룹. 네. 알겠습니다. 혹시 히페랑 셀레 강화 몇이죠? 일단 지금 김선일 말씀하신 거 보고요. 안녕하세요, 김선일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두 분만 빠르게 할게요. 네, 시엘레나 아크고 이온 대기도 좋죠. 자, 지금 보시면 현재 7테랑은 안 넣으셨어요. 아크버스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크버스트 강화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캐릭터 보시면 전사 하나신데 소환사 키우는 거 추천드려요. 전사로 힘들고 악세사리도 시공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즌4 세계수의 가지에서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악세가 처음에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요새 좀 코인이 없어서. 반 있으신데 메티스, 헨리, 히페, 블랙헤븐, 마그리트 신규시거나 복귀시면 아마 초월이, 그러니까 아크아가 두 개 있을 거예요. 이분이 아직 아크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택권은 반 받으신 것 같고. 그 지금 가장 좋은 거는요, 마그리트가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 쓰이거든요. 예,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근데 마그리트 이미 있구나. 그럼 소환사는 벨스노우랑 메티스를 뽑는 걸 추천드려야 하나? 벨스노우도 좋고, 메티스 있고, 그 벨스노우 추천해야겠네요. 아, 일단 지금 힐러도 지금 애매하네요. 그럼 모모를 뽑고, 그럼 일단은, 그럼 히페. 그럼 셀렌에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랑랑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예, 랑랑이 더 나을 거예요. 자, 일단 려님 계시나요? 어차피 이거 녹화되고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설명 미리 드릴게요. 이 시간 분 다 나눠야겠네요. 이따가 지금 보시면 지금 려님께선 선택권 두 개가 있으실 거예요.
힐 헬리는 모모 너너. 그러니까 태량은 신중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선택권 두 개시면 아무래도 아 평온이님 아마 평온이님은 내일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아듀비지군요. 지금 아무래도 려언님께서는 지금 크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반이 장비가 안 돼있으면 못 버텨요. 크로노스는 장비가 없어서 버티는데 이건 예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크로랑 반이 동일이라 좀 비추천하긴 하는데 문제는 도전자 던전은 둘이 둘 다 있어도 39분은 돌아가거든요. 지금 일단 층을 깨야 되니까 지금 문제는 층을 못 깨요. 아 안녕하세요 꾸루잼님. 안녕하세요 꾸루잼님 잼님 평영운님 반가워요. 아마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 두 분하고 증명에 탑하고 방종하게요. 내일 꼭 10시 내외에 방송 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지금 려언님은 아크강 선택권 두 개로 판단되는데요. 한 개는 크로악. 아쉽지만 장비 맞추시고 도던 바로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티 아린 그리고 블랙헤븐이 애매한데 지금 진짜 애매하거든요. 아린하고 모모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자 카미엘 악 선택권 크로 악 두 개 받으시고 카미는 모모 메티 아린 블해 첸 추천드려요. 심심해서 부캐 파워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아까 선택권 셀렌에 받으면 엄청 좋더라고요. 하, 근데 진짜 셀렌에도 필요해 보이셔서 너무 고민되네요. 이분 진짜 셀렌에도 필요해요. 이거 딜량이 너무 없어요. 이러면 히페리온을 아 이분은 좀 그런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반이 있기 때문에 안에 딜량이 아예 없는데 이러면 아 그러네요. 그러면 카미 악 크로는 울 셀렌의 악 그리고 헨리 3강 가시면 되겠네요. 크로는 울강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아 헨리 있으세요. 울강 있어요. 헨리 울강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크로 3강을 뽑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화 어쩔 수가 없어요. 셀렌의 카미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티킹 할 거예요. 첸하고 아린도 급하고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요번에 보상 많이 주니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치르님 먹고 싶다님 치르님 보겠습니다. 치르님 누구셨지? 치르님 안 보여. 치르님 추룹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가 지금 엄청 안 맞아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액세서리는 꼭 구하시길 바래요. 없는 거 있는 거 차이 너무 큽니다. 자 치느님 추름님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치느님 저도 여러분 다 봐드리면 저번 거 좋은데 일단 지금 다들 증명의 탑 지금 기다리신 분 있어서 지금 닉네임 안 떴었네요. 아마 이거는 그 별이 되어라 문제죠. 예, 가끔은 계정 닉네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나왔네요. 자 보시면 페르악은 좀 애매해요. 약탈전 써서 그래서 불회 추천드려요. 셀레네가 폐왕급 딜을 뿜어내서 초반한테는 필수 같아요. 맞아요. 셀레네 공감합니다. 셀레네가 또 혼종이라 물리 마법 둘러대서 상당히 추천합니다. 잘 잡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치느님 계신가요? 제가 이거 내일 업로드 할 때는 댓글로 상담하신 분들 닉네임하고 분 시간 분초 적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 꼭 적어드릴게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자 일단은 지금 치리님 먹고 싶다. 치리님 츄로프님 오셨는데 야 계시네요 이사님. 아까 벌써 보시면 반을 넣으셨네요. 나머지 7태랑 있으시면 넣는 것도 좋고요. 아직 미유랑 아린이 없네요. 아크버스에 넣어야지 능력치가 추가로 받거든요. 지금 뭐 마그리트나 이렇게 딴 거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리트 뭐 테티스 이 정도. 자 그리고 보시면 캐릭터가 오 소환사 10이시네요 예 상당히 잘 하셨고 예 소환사만 쭉쭉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꾸루잼님도 죄송합니다. 네 내일 꼭 해드릴게요. 꾸루잼님 최재형님 콩진원님 꼭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캐릭터 요즘 소환사를 이거 15강 찍고 패기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세사리 장비는 지금 덜 맞추신 것 같고 타락 끼고 계시네요. 웬만한 보석은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뭐 새로운 거 나올 테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패왕은요 반프로 3강 소환사 도적인데 성기사 모모랑 채는 필수거든요. 일단 아린 모모 채는 필수라 이거 3개 추천드리는데 지금 당장 초를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아 친주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닉이 뭐였지? 크루즈님은 닉을 까먹으셨네요. 지금 보시면 이상형님 아 그러니까 지금 치는님 먹고 싶다님 치는님 추렴님께서 상당히 대기 좋으시거든요. 아크강아 디온 있으시고 크로노 울 있고 헨리 울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게 있으세요. 지금 문제는 첸하고 모모인데 가장 큰 문제는 장비는 지금 악세사리를 꼭 까주세요. 예. 그리고 스킬 카드는 공격 속도라도 좀 다르셔야 좋을 거예요. 오 방어 회피 참 좋습니다. 예.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딱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방어구가 문제죠. 네. 크뎀이 없죠. 그래서 크뎀이 23%죠. 악세는 꼭 뚫어주시길 바래요. 돈이 없어도. 아 여러 업종 있는데 정수가 없구나. 지금 보시면 이것도 변화 광역보보다는 변화 보수추뎀 뭐 변화 기본데미지 기본데미지 변화 뭐 이렇게 좋은데 디온은 이제 별로 안 쓰니까요. 그래도 뭐 어차피 반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게 쓰셔야겠죠. 그리고 루시엔도 있으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제 성기사 그 위주로 보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전에 말씀드렸고 겹치는 게 많아서 파밍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나오는 걸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면 네 감비 조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울 맥강인데 문제는 헬리오스 말고는 없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할게요. 혹시 지금 치느님 이상형님 맞으시죠? 혹시 선택권 있으세요? 지금 선택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택권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조금 지금 재료가 좀 많이 오 있어요? 오 악강 있으세요? 악강 있으세요? 악강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헨리는 절대로 갈면 안 되거든요. 헨리는 울강은 돼야 쓸만해가지고 맥강만 돼도 너무 빨리 죽어요.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진단해드리면 일단 추천드리는 건 아 파밍해야겠군요. 일단 팔콘 아니 카미엘 모모 아 카미엘 모모는 좀 나중에 그리고 테티스랑 브레드 중에 지금 더 쓸만한 건 테티스긴 하거든요. 브레드 좋긴 한데 고민 많이 되네요. 지금 블레를 갈죠. 테티스는 좀 쓰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도 쓰이긴 할 텐데 미래를 보면 테티스가 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요. 불해는 첸 카멜 모모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장비 공속 악세 꼭 넵 감사합니다. 김평환님 저도 슬슬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는데 네 더 좋은 조언은 아무래도 곧 28일 되시면 플러스 3강 카미엘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아마 카미엘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네 아니에요.
즐기면서 조금 늦더라도 네 즐기시면 돼요. 어, 저야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자, 전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의 탑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은 증명의 탑을 빨리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장비 악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보분들 보시면 뭐 복귀 전도 까먹으신데 아마 그게 중요할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 일단은 저도 이렇게 이게 막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맹신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도움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일단 저는 크로노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셀레네가 좋다는 얘기가 들어서 지금 뭘 뺄까 고민이에요. 크로노스도 있으면 좋긴 하고 모모를 도우미로 빼고요. 아니 지금 얘는 빨리 맞아야 돼요. 반이 지금 요런 식으로 갈까 고민 중이거든요. 첸, 아린 이런 식으로 아린을 빼면 안 되는데 화력 지원이니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요런 식으로 진영을 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공격력 셀레네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증명의 탑. 전 지금 계속 51층에서 힘들었는데 아쉽네요. 흑, 죄송해요. 증명의 탑은 최대 5층 아니면 3회 아 5회 트라이하고 방종 할게요. 내일 꼭 상담 할게요. 65층 덜덜. 65층도 못 갔어요. 지금 51층이에요. 와, 여기 지금 데크도 아니고 반이 녹아버렸네요. 근데 셀레네가 지금 잘 싸우는데요. 녹였네요? 와, 아 저도 녹네요. 뭐예요 이거? 아 그래요? 층마다 공략이 있나봐요. 아 그래요? 어우 너무 센데요? 아 반사됨은 없어요? 뭐죠? 51층 반사됨 있나요? 아 그러네요. 51층만 보스 스킬이 복수의 칼날 스킬 사용시 자신이 받는 데미지 50%만큼 공격한 대상에게 되돌려주네요. 너무 큰데 이러면 파라엘이나 힐러를 좀 많이 데리고 가야겠네요. 힐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블레드 빼고 셀레네 빼고 힐러 위로 가겠습니다. 반은 애매하네. 그러면 고귀한 기사도 모모 반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반사됨으로 하는 거죠. 일단 이게 먹힐지 모르겠어요. 무섭네요. 덜덜. 너무 무서운데요 보스 반사가. 자, 일단은 지금 51층만 이게 문제래요. 아 테티. 아 테티 역시 테티. 누구 빼고 테티 넣을까요? 자, 지금 증명이 다 파고 있습니다. 지금 반사대미 때문에 지금 셀레네가 녹아가지고 일단 셀레네 빼고 하고 있고요. 아, 증명이 다 원탑은 테티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문제는 딜러가 없거든요. 반의 반사대미지만 믿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와, 블랙캠은 녹네요. 블랙캠은 쓸모가 없는데요? 아, 이거 딜러가 없으니 원. 와, 이거 너무 심한데요 이거. 아, 테티랑 분돌전사. 아, 몸으로 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몸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몸으로 빼죠. 예, 알겠습니다. 테티랑 아, 분돌전사라 해보죠. 분돌전사 제가 있긴 있는데 레벨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일단 해보죠. 분돌전사 레벨도 안 되고 스킬도 안 되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로드 113렙이죠. 각성은 했나요? 각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각성은 뭐 자동으로 되나봐요. 온깨전자 스킬은 어떻게 찍는지 모르면요 여러분 이게 꿀팁입니다. 도전자가 가셔서 반 모모 빼고 테티 헨리 예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통합 랭킹 말고 이것도 되는데 그냥 명예의 전단 가셔서 1등 아무나 들어가서 캐릭터 보기 그래서 분돌전사 있는 걸 찾아서 뺏기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분돌이 아닌데 이건 고독한 투쟁. 이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분돌 전사를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 3일 2에요
312 312 패시브는요? 패시브는 어떻게 찍을까요? 역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키워주는 방송 대접하십니다. 전 지금 모르겠어요. 패시브를 어떻게 찍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분돌전사 안 키운지 너무 오래됐죠. 레벨이 113이니까요 분돌은 뭐지? 리스펙트 파티. 3211 아 감사합니다. 레벨은 안 되는데요. 레벨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지금 이게 3213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찍습니다. 3 뭐야? 네? 이게 뭔 차이죠? 적점체를 도발. 자신이 받는 데미지 감소. 기절, 방어도. 아, 방어도 감소 있군요. 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전. 지금 제 성기, 제 전사가 약하기 때문에 도발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받는 데미지 감소하지만. 그리고 231이군요. 231. 아군 전체 물리 데미지 증가. 그리고 아군 전체 체력 증가. 아, 이게 좋네요. 전사 직업 동료 하나당 체력 증가. 이게 사기네요. 이렇게 해서 전사 찍었고요. 레벨은 딥다 적지만 장비는 빵빵합니다. 이 정도면 라그나로 긁기고 있네요. 아마 변신 안 할 거예요. 아 321에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반하고 모모를 빼겠습니다. 반 모모 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헬리오스랑 테티를 넣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첸 빼고는 다 옛날 애들이네요. 첸 빼고 아 근데 첸을 넣으면 되나? 그럼 블랙헤븐을 빼고 아린을 넣죠 차라리. 크로를 도우미로? 예 알겠습니다. 크로를 도우미로 빼라 하시네요. 크로를 도우미로 하고 테티스를 본캐로 그리고 고귀한 기사도로 아니면 불굴의 의지로 할까요? 반사 데미지가 문제라. 그래도 일반 공격 데미지 감소거든요. 딜러가 없네요. 고귀한 기사도 가야겠네요. 첸 빼고 셀레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고귀한 기사도 하고 첸 빼고 셀레네. 딜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불해 너너 예 알겠습니다. 아린 다시 넣고 셀레네. 이러면 7테랑 다 빼네요. 아 불에 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활이 없어서 그렇군요. 자 요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51치기 좀 그렇군요. 바로 갑니다. 조언 정말 감사해요. 대적판님 아는 형이 별이 되어라 다고날까 생각 중인데 지금 다운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별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신규가하기 나쁘지 않아요. 필테랑이 악당 두개 돼서 아 맞아요. 블레는 쌍이니까요. 지금 분돌정사가 전사가 상당히 1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웬만하면은 셀레네가 죽으면 안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바로 부활시켜주니 좋네요. 아 그럼요. 아 근데 갑자기 딜량이 확 떨어지네요. 아까는 그냥 녹이드만. 와 지금 51층이 너무 이렇게 빡친데요. 반사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보스가. 근데 지금 상당히 제 딜도 약하지만 그만큼 저도 안 죽네요. 장점이 회복이 따라가네요. 지금 뭐 사령관을 치더라도 지금 반사 데미지에 그렇게 막 피해를 별로 안 맞아요 지금. 옛날엔 이게 누르면은 이게 지정되는지 지정도 안되고 암흑에 물든 저 힐러들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딜량이 좀 딸리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재민님 반가워요. 지금 증명의 탑 깨고 있어요. 피가 엄청 안다네요. 셀레네 죽었죠 지금. 오오오 부활 불가 나이스. 하지만 이제 블랙헤븐이 발되겠죠. 56층 전 지금 반사 데미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금선적 맞아요. 영모가 아니 영모 영모님 아 실 판사님 전 죄가 없습니다. 전 바로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뭐라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자 보스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스 피가 잘 빠지고 있어요. 오, 괜찮은데요 이게? POL이랑 금성전, 파레이랑 금성전 지금 상당히 좋은데요? 분위기가
스푼을 드는 게 좋아요. 근데 헬리오스가 계속 죽네요. 안 죽으면 스푼데. 셀레네가 계속 보수 때리는데 실량이 지금 많으니까 반사를 맞아도 버티네요. 문제는 헬리오스가 높네요, 의외로. 자, 로건 제발 사령관 다시. 아, 왜 사령관 바뀌었냐, 타겟이. 좀 안 되죠. 아, 저 분돌전사 죽었고요. 지금 블랙팀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튀겠죠. 애들 일단 딜량은 완전 꾸져요. 아, 셀레네 부활했죠. 다행이죠. 크로가 불의 부활 시간 바로 계속 버텨요. 아쉽네요. 셀레네 딜량은 진짜 지금 태양들, 칠태양들도 노강이면 그냥 죽여요. 예. 셀레네가 충분히 죽여요. 근데 로그1이 자꾸 보스한테 안 걸리네요. 역시 블레는 중타입에서 굿이라고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환상의 짝꿍이네요. 짝꿍. 오! 보스 잡았어요. 칠태랑이 못 잡은 거를 초월들이 잡았네요. 짝꿍. 허허. 깔끔하게 이겼네요. 역시. 시청자분들이 키워주는 방송. 대잭팟입니다. 넵넵. 지금 패왕의 아크 선택도 두 장 줘요. 신규하기에 좋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 파격적이다. 아, 그래요? 아, 스킬이 안 걸려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스킬을 까먹을 수도 있죠. 아, 이게 직사군요, 원래. 잠시만요, 잠시만 놔둘게요. 스킬을 저장 안 했나? 아, 이게 직사예요, 원래? 그러니까 직사면은 잠깐만. 응? 저장했는데. 사망한 적은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정 확률로 직사. 왜 이렇게 직사가 안 걸리죠?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아마 레벨이 113이라서요. 빨리 키우겠습니다.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낮아도 이게 너무 낮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레벨이 낮아가지고, 예. 적전체 액티브 스킬 쿨타임을 사용한 상태로 만든다. 오, 이제 뭐 분돌 필요 없지 않나요? 아, 그래도 분돌이 직사하니까 좋은 건가? 자, 그럼 칠태형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되겠죠, 뭐. 칠태형 한번 써보고 싶어요. 칠태형 이렇게 안 좋은가? 랑랑도 써보고. 지금 되게 기억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 써봐요. 헤헤. 헤헤. 칠태령이다. 이겨버려, 칠태령이죠? 자, 마력, 댐비엄마, 갑니다. 칠태랑 갑니다. 껄껄. 그러네요. 미리, 꼭 이제, 찍겠습니다. 칠태랑 강화 안 높으면 별로예요. 푹칙, 덜덜. 칠태랑 별로예요? 그래요? 제발. 진짜 폭증몬이네. 아. 칠태랑 맞죠? 칠태량 아니고. 칠태량, 죄송합니다. 드립을 치려 했는데 별로네요. 야, 지금 뭐 먹어가지고 버틴 거예요? 아니, 반 왜 죽은 거예요, 그럼? 몸빵이 그렇게 센데. 와, 첸 죽었네. 이제 부활 안 되죠? 자, 분돌이 힘쓰고 있죠? 아, 첸 부활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려고. 랑랑은 왜 있는 거죠? 장식인가요? 첸은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첸 부활하긴 하는 거죠? 아, 부활했네요. 죽음에 나무 했고요. 오, 근데 뭐. 랑랑은 장식인가요? 오, 뭐야. 아, 다 죽였는데. 아, 자, 아, 죽였죠. 보스 죽었죠. 아, 블랙브로 테티는 첸 증탑.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첸이 1인 부활이라 좀 아쉽네요, 확실히. 근데 블해가 칠태랑도 부활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블해가 칠태랑도 부활하는지. 그쵸, 살아남는 시간도 오질라 그러죠. 아, 안되죠? 저 랑랑은 완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화보면 꽤 쓸모... 아, 녹았네요. 와, 피우에 미쳤죠? 분돌 의외로 잘 버티네요, 혼자서.
대박인데요? 분돌 혼자 버티는데? 분돌 왜 이렇게 잘 버텨요? 희한하네. 레벨 113밖에 내는데? 부엘 초월만 부활이요? 7태랑은 맥강 아니면 증태패 안 쓰는 걸로. 그래야겠네요. 자 그러면 55층까지만 도전하고 내일 또 도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자 다 기억하고 있죠? 다 버리죠? 네. 자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죠? 티티 어딨니? 티티야 햄토리야. 아 죄송합니다. 드립을 쳤네요 제가. 양해 부탁드려요. 기사단 말고 활약은 안되나요? 화력죠? 안되네요. 인내의 기사단은 크리티컬 데미지고 이게 낫겠네요 그냥. 근데 이거 진짜 금방 녹겠는데요? 네. 피우엘 진짜 무섭네요. 헬리 테티 불헬 셀리 셀레네. 크, 잘 기억했죠. 감사한 조언. 야 초정 15개나 주네요. 이걸 왜 진작 안 깼지? 적금 타야겠네요 이제. 확실히 적금각 파라이랑 싸움 중이야. 어 프로 본댕 넣을까요?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안되겠네요. 파라엘 파라엘 나도 안죽고 쟤도 안되지 마. 그래요? 그럼 미뮤 그럼 미뮤 좋지 않을까요? 파라엘 한정. 왜냐면 파라엘이 그거잖아요. 태양 보시면 미뮤 같은 경우는요 미유 같은 경우는 이거 힐량을 못 받게 하는 게 있거든요. 디버 출혈도포 5의 중첩 시 적에게 일반 공격 시 힐을 받지 못한 효과. 네. 불해를 저건 일상이에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테티를 도움으로 갈까요? 테티? 요런 식으로? 그쵸. 불해가 부활. 그럴까요? 테티는 그러면 도움으로 많이 느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푹찍 당하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하나씩 버티는 거예요? 어차피 다 푹찍이군요. 몰랐네. 자 이제 뚜껑 펴죠. 와 진짜 푹찍이구나. 이거 안 되네. 크로노스를 도움을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냥 크로노스가 버티고 불해가 부활하면 이제 그때 이제 부활해가지고 싸우는 거구나. 사전 예약 안 하셨으면 쿠폰이요. 사전 쿠폰. 하, 부활 못하네. 역시 시청자분들 조언이 최고. 지금 테티를 부활을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네. 크로는 무조건 도우미로 빼는 걸로. 크로가 버티면 이제 블랙캐온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다 단계네. 아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래 잘 않는 크로가 도우미. 아 역시 큰 뜻이 있었군요. 지금 그거를 몰라가지고 잔머리를 굴렸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를 받아들여야겠네요. 지금 깔끔하게 잡고 있군요. 오 지금 알림이 왔는데 카카오톡 온 거는 관심이 없고 조회 영역이 나왔대요. 네, 시즌2 네, 제 웹툰 보는 게 마음의 소리. 조회 영역 많이 들어보신 거죠? 문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자 크로노스야 버텨주렴. 빨리 분돌전선은 좀 즉사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즉사가 있긴 한 거죠. 크로노스 설마 죽는 건 아니죠? 네 블랙겜 부활하고요. 세레나 나와서 벌어 죽여주겠죠? 아 블랙 또 죽었어. 잠깐만요 이거 죽음 끝난 거 아니야? 네? 아, 또 벌하네요. 다행이다. 결론은 크로 갓. 지금 못 보여요. 헐. 저 아마 사전 쿠폰 몇 개 있을걸요? 제가 한번 확실하진 않지만 내일 한번 할게요. 가능하면. 제가 왜냐면 전 자동 사전 예약인데 카카오톡 예약도 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른데 지금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깰 수 있는 거예요? 한 5분인데 크로가 죽기 전에 브레가 부활함. 아 그래요? 왜 이래요?
무한의 메비우스 다니고. 너무 아픈데요? 아, 크로가 몸빵이 부족해요. 아, 그래. 악세가 악세 빵꾸를 안 뚫어서 그런가? 악세를 다 끼긴 했는데 빵꾸를 지금 뭐해? 이건 뭐 나오자마자 다 죽어요? 진짜 뭐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건 너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테티스가 나오는 거 좀 이제 마음 편하네. 그래요. 힐러 두 개니까 좀 버티겠지. 일단 이제 헬리오스도 부활하고 셀렌에 뭘 또 죽었어. 와 진짜 그냥 셀렌에 부활해가지고 해야 되나? 분돌전사가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죠? 셀렌에 부활됐네요. 블랙헤브는 뭐 계속 부활되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또 죽었어요? 뭐 블랙헤브는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셀렌에가 일을 안 해요. 자꾸 이상하네. 한 명씩 치고 있어가지고. 자 오오 이제 죽인다 하나 죽는다. 저 미니 데빌 레이저건 저걸 죽여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 있는 걸 로그인을 하고 있을까요? 빨리 죽여라 좀. 와 또 카미 오오오 둘러 죽었어요. 오 부활 불가 나이스 갓굴. 근데 지금 또 죽었죠? 블랙헤븐 또 나오긴 나오나요? 셀레네야 힘내. 지금 카미엘 저 강림 있고 어? 근데 초월 아니죠? 강림이죠? 강림도 왜 이렇게 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크로 몸박 부족. 아 극혐. 진짜 극혐이네요. 안녕하세요 민영님 반가워요. 뭐 깰 수는 있는 거예요? 53층밖에 안 되는데 뭐 7태양은 쓰지도 못하고 몇 강이 아니어가지고 서러워서 몇 강 해야 되나? 51층 52층 깼는데 아 65층은 초월 카멜 나와요. 극혐. 진짜 이거 피우엘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근데 이거 피우엘 주고 카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카미엘 제가 쓰면 별로 증탑 쓰면 극혐. 카미엘 제가 쓰면은 그렇게 안 좋지만 왜 증탑에서는 왜 이렇게 세요? 약 빠른 게 아니라 버프 받았나요? 이거 피우엘 죽이면 또 카미엘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냥 죽겠죠? 진짜 이거 크로노스가 일 한 번 해야 돼요. 사고 한 번 쳐야 돼요. 피우엘 부활 불가 뭐 이런 거 걸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지금 방어 깎기 계속 하고 있고요. 락 오는 지금 세르네가 잘 걸었는데 딜이 너무 안 달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요? 물론 저 56층이지만 아 그래요? 7템은 겨우 2층. 아 POL 해야 되는군요. 운이 좋군요. 역시 닉네임값 하죠? 대작파. 그런데 이 현기증은 뭘까요? 하하 새벽에 셀레가 카미만. 네 근데 지금 계속 로건이 잘 걸리고 있는 거네요. 이러면 2열에 걸리니까 와 또 걸렸네. 이게 좋은 거래요. 네 짜증이 좋은 거죠. 퓨엘만 죽으면 애들 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설마 퓨엘 부활하겠어요? 야 크로노스야 한번 축척 날려라. 탱커로서 7태랑 모모가 나은 거야? 반이 나은 거야? 탱커는 반이 나은데요 모모가 전체 방.. 어.. 높여줘서. 응? 카미엘.. 뭐죠? 뭐예요? 아 덤이었어요? 아 POL만 때려야 되는군요. 돌돌 운이 좋은 거였네 제가. 아 넵 생방송입니다. 죽음 자꾸. 역시 시청자분들은 위대합니다. 전 쩌리짱 대제파십니다. 아 그래요? 분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분돌의 북직. 아 갸꾸. 아 분돌이 일 안 하다가 카미한테 딱 한 번 일한 거네요. 이야 왜요 저렇게 해도 일을 해야죠. 이게 애들이 적이 죽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냥 보스를 먼저 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힐러가 없으면. 와 대박 분돌. 와 분돌
사면서 덜덜덜 쌍.. 네, 네, 투브님 말씀대로 쌍감이에요. 와 대박. 지금 쫄 하나 남기고 지금 락은 또 걸렸어요. 이거 완전 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방금 보셨어요? 세 개 언더라 주는 거? 팍팍팍. 아주 변태 아닙니다. 약간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실은 제가 상상했어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없어요. 제가 없습니다. 상상만 했을 뿐이에요. 상상한다고 잡아가면 우리나라 인구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변태가 아니죠? 군돌 뽕 맛에 뿅 가네요. 싼 거면 그냥.. 아 그냥 뭐뭐 뽑아야 하나요? 탱커로는? 반은.. 모모는 필수예요. 탱커보단 버퍼가 강해요. 분돌 운빨 지렸지요. 대제파입니다. 쌍검이면 반은 PVP에 PVP에 좋아요. 와 지금 보면은 일단 좀 뭔가 쫄을 좀 죽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밑값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막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고맙네요. 감사해요. 제빠 사장님. 저 원래 막 구독하고 좋아요 막 부탁드리는 게 대중스러워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뭐랄까 약간 강요하기 싫어서 안 해요. 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아 3강만 해도 좋아요?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에드킨님. Hello. Nice. Hello. Nice. 제 영어도 되긴 됩니다. 스텝발이 있군요.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요? 소프티. 안 쓸래. It is so softy play. 영어도 되긴 돼요. Yeah, I can speak English just a little bit. Yeah. Actually not a little bit. Yeah. I can communicate. 아, 저도 궁금하네요. 55층까지니 뭐죠? 금성전 맞죠? 아, 오래 걸려요? 와 락은 걸렸는데요? 그냥 반 강림에서 예 프로 없으시면 반도 좋아요. 와 지금 좋아요 20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얻어봤네요. 30분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내일 깬 거 보여 내일 깬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런 화면으로 방종을 하겠습니다. 목표했던 55층 클리어했네요. 참 처음이라 당황하셨죠? 고객님 당황하셨죠? 그럼 일단 방종은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죄송해서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왜 짤을 못 보내는 거지? 아쉽네요. 나중에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방종하겠습니다. 자, 요즘 칠테랑 없으면 컨텐츠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방종 멘트 할게요. 아쉽지만. 여러분, 오늘 칠테랑 부들부들. 자, 의뢰서도 짜증나고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만큼 재밌는 게 또 있으니까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웠군요. 많은 분들께서 조언 및 제가 조언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이제 방송 끝을 냈고요. 아이튠, 아이
I come Ukraine. Ukraine? Ukraine 아닌데 저거. 아, UK Lane. Lane? 이게 뭐예요? 저거 지금 영국이랑 왜 우크라이나 같죠? 우크라이나. Alright, I'm Russia. 아, oh, nice. 아, 우크라이나. Russia? Oh yeah. Hello. I also have Russian friends. Today I'm in country Dragon Blade Update version 4.834. 그렇군요. 자, 일단은 today I end of my life because of in South Korea is 1 AM, so. I gonna end.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hen I gonna uploading that tomorrow also, and then this one automatic uploading over here.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you have a good day, Russian. Yeah, thank you so much. 자 여러분, 전 이제 정말 가볼게요. 내일 꼭 백 상담 해드릴게요. 앙 하신님 안녕하세요. 아쉬워요. 그럼 다들 아쉽지만 내일 꼭 10시 내외에 킬게요. I'm gonna turn on that light tomorrow 10 PM. Yeah, 10 PM in South Korea time. So I'm not sure your country, or west or south, is west or east is different. So yeah, maybe, but I'm gonna upload in video so you can know that. 네, 유창하지 않아요.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전 이제 그냥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 발표 축하드려요. 로프 들어갔어요. 네, 김평원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and good night. Thank you. Bye bye. 안녕히 주무세요. 갈게요. 뿅. Bye bye.